10대 6입니다. 그대로 넘겼고요. 이동하는 김수지. 좋네요. 네. 김수지 선수 특기죠. 상대적으로 지금 7번을 달고 있는 야코플레바 선수의 신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서 김수지 선수의 사기를 조금 더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6. 박정아의 서브. 네트 맞고 득점이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해군까지 따라오는 서브 득점이었습니다. 우리가 2세트도 그랬고요. 3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선수들이 잘하네요. 카자흐스탄의 타임아웃. 자, 또 이 비아체슬라프 감독이 선수들에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이제 수비 그리고 리시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는 그런 주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카자흐 입장에서는 받으면 또 그 다음 게 안 되고 아니면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천 아시안 게임에 집중하면서 2014년 이탈리아 세계선수권 대회에 이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간 팀이 카자흐스탄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세계선수권 대회 경험도 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강타 벗어납니다. 네. 야코플레바. 자,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은 공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블로킹을 안 뜨고 차라리 받는 걸로 하겠다는 생각 괜찮습니다. 예. 김연경을 빼주네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 홍성지 감독이고 네. 지금 나간 선수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지금 있는 선수들이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국내 무대에서 경기를 하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박정아의 서브. 야코플레바 그리고 이 타이밍은 네. 빨랐어요. 루브초바. 황민경 선수가 들어오면서 신장이 랩트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예.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13대 7. 방금 전에 득점한 루브초바의 서브입니다. 황민경, 염혜선, 김수지. 네. 네. 수지 선수는 워낙에 그 네트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왕 투스 미스를 할 거면 차라리